하고 했을 때 막 깜짝 놀랄 필요 없어. 오!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 신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세계를,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그들의 신은 철저히 지역신들이었어요. 지역신들.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쪽의 신의 짱 이름은 뭐냐 하면 마르투프예요. 걔가 원래 그냥 중간적으로 출국된 신이었어요. 근데 얘가 아까 제가 들어서 다 통일하고 나니까 얘가 짱 먹은 거예요. 근데 짱 먹었을 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가 계속 각색되고 다시 발전이 가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비명 목적으로 주는 걸 알지 구글 때가 다 나왔고 내가 참 당한다 이랬대. 이 책 다 있는 거 구글 때 다 있는 거 내가 짱 그냥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 거지 내가 뭘 아는 거야 유저인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편집한테 고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투프가 이제 짱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창조 이야기 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마르투프입니다. 얘가 티아마트 매주사처럼 생겼죠. 매주사 뱀머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 우리는 바다를 보면 낭만을 느끼지만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 늘 혼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나오죠. 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서 나옵니까? 여기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뭘 꾸짖었어요? 바다를 꾸짖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기서도 보면 리오야단이 누구냐면 얘예요. 티아마트의 다른 이름이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고 있는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암흑자 생물. 이제 얘네들이 늘 신들의 세계와 싸움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투프가 신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인데 마르투프가 신들 그렇게 골칫덩이였던 바다에 살고 있는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리고 이 티아마트를 반으로 쪼개 그리고 하나를 던지고 또 하나는 땅으로 던졌는데 하나는 위로 던지고 하나는 땅으로 던졌는데 위로 던진 게 뭐가 됐어요? 땅으로 던진 게 밑으로 던진 게 땅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 다음 무슨 이야기에 이어질까요? 인간 창조. 근데 이 티아마트라는 괴물이 굉장히 영롱한 신비로운 동물이고 생물이고 그럼 이 피와 진흙을 이겨서 만든 게 인간. 근데 왜 인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신들의 세계는 상급신, 중급신, 하급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급신들이 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도 끓이고 양념도 만들고 인간 가서 일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상급신들을 이제 봉양하고 있습니다. 하급신들이. 그런데 하급신들이 막 오늘날 막 자꾸 자기들은 일만 하고 그냥 불러먹고 하니까 한번 스트라이크를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머리 두고 물러가라. 마르투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투프가 인간을 괴물의 피를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뭘 대체했냐면 하급신들이 신들을 봉양하는 그 일을 대체한 걸.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간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의 지배계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여러분 이제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카도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고대 언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고대 언어에서 아카도에 보면 잘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거의 모양이 비슷한데 이걸 번역하면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대리적 신적 존재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신은 안 보이잖아. 근데 신은 안 보이는데 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형상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단어가 그 시 당시 어떻게 사용되냐면 마르투크의 형상이 바벨로니아의 왕 거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리스의 형상인
바라보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라고요? 왕족 존재에게 사용된 단어, 신의 대리자. 그리고 이 신의 대리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의 피가 연결된 혈족들. 다 뭐예요? 그 집의 계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당시에 이 신화적 세계 속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신을 공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화적 세계 신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귀족들도 왕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특별한 지배 계급 사람들 외에는 다 노예 인간들이 다 노예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화적 세계 속에서 뭐가 들어있다?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 대한 지배 계급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들을 설명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 신화적 세계 속에 풀리 놓은 존재인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인 데다가 그 중에서 남자들은 그래서 사냥도 하고 고대사람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요정이라든지 요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회의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을 늘 버벅거리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나쁘다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서 여성들은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축도 못했죠. 그 시대 사람들의 맥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좀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은 다 뭘 지은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았고 너희는 세상의 모든 다 붙여가지고 물과 생물과 뭐 거시기에 거시기와 다 다스리고 그리고 이 인간들 이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있어요? 누가 들어가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 외워버렸어요. 그 말씀을 지금 못 외우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시 당시에 그 지금은 4천도 5천년 전 수메르 그 신화 그 귀족들과 왕족들 외에는 다 별뿔이라는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그 중에 남자들 기껏해야 사냥자라는 부족 왕이 정도가 인정받는 그 시대에 여성들까지 다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진짜 대단하죠. 1780 AD 1780에 무슨 일이 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사실 이것보다 초대혁명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인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왕권을 주신 장면. 모든 보편적인 인간에게 제사장적 위임을 해주신 장면. 범죄가 지내신다. 그리고 그 제사장적 위임 속에 남성과 여성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라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